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문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하면서 주택 공급에 있어서 야당의 목소리를 좀 듣겠다. 네. 이렇게 좀 공급 쪽에 무게를 좀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어제가 이제 21대 국회 개원 첫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원식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현재 정부가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70 대책으로 세제를 건드리는 거는 거의 이제 정부안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만 네. 나머지 이제 두 축이죠. 세금을 올리는 거, 다주택자라든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올리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거. 근데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규제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일관되어 써왔습니다. 그리고 네. 주무부 처 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도 지금까지의 스탠스는 야,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매번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공급 확대, 네. 이건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이 세간의 어떤 평가를 네. 인정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아 그러면 야당이라든지 그 좀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얘기도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했다라는 거는 아 정부가 공급 확대를 대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겠네 네. 이렇게 이제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그 조간신문, 경제신문 등 조간신문들이 이따라서 서울시를 포함한 정부 사이드의 공급 확대 계획의 어떤 그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가 정부에서 이제 그 경제부총리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공급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네. 하다 보니까 그게 서울시 예, 관할 지역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야, 이 그린벨트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네. 그러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이걸 좀 완화하겠다. 그린벨트는 손대지 말아다오.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기, 뭐, 공릉동 이쪽에 가면 이제, 육사 옆에 테니스 골프장 같은 거 있다고. 아, 그래서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야,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 소유나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골프장이라도 네. 그러면 이거를 저 골프장 없애고 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골프장 꽤 넓으니까. 아 사실요. 네. 저도 뭐 골프를 좀 예전에도 치고 요즘 뭐 바빠서 잘 못 칩니다만 골프장 가서 또 보면 야 여기 집 있으면 진짜 끝내주겠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네. 보면은 수도권의 어떤 골프장은 아파트로 쭉 둘러싸여 있는 골프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탄 같은데 가면은. 네. 야, 그래서 야 이게 저 아파트를 조만간 끝내주겠는데? 아, 골프장이 보이면서 아니, 골프장이 쫙 보이는 거지. 네. 물론 어떤 분들은 소리 나서 싫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서울시청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골프장이라는 게 성남 골프장이 있고요. 성남 골프장이 이제 성남 비행장 안에 있는 거죠. 공군 이제 사실 성남 가면은 성남 골프장이라고 안 돼 있을 거예요. 체력 단련장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군인 시설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88cc, 그리고 뉴서울CC, 태능골프장. 태능골프장도 사실 군골프장인데 여기도 체력단련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들이 사실 서울시청에서,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서도 얼마 안 멀고 성남골프장이라든지 88cc, 뉴서울CC는 강남 쪽에 있으면서 굉장히 요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이런 게 사실 그 인근을 개발하면 다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은마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강남의 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층수를 제한한다든지 용적률 제한이라든지 그래서 재건축이 원활히 사업성이 좋지 않게 해서 원활히 안 되게끔 지금 억제하는 정책을 했는데 네. 이걸 일부 좀 터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서울시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두 가지죠. 그린벨트 지역에 그린벨트를 하더라도 이게 강남 일부를 제외하면 서울시 외곽이 되니까 그러면 서울 도심의 어떤 그리고 강남 요지의 어떤 주택도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다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이제 보도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네. 용산 정비창이 있습니다.
그 철도청 부지죠. 네. 여기를 해서 미니 신도시를 짓는다고 한두 달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8천 가구인가 짓는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한 거는 용산 정비차 땅에 2만 가구 신도시를 짓는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용산 그 한가운데. 네. 이건 뭐냐면 야, 그 땅에다 그러면 예전에는 8천 가구 있는데 왜 지금은 또 2만 가구 신도시냐? 그러면 왜 갑자기 3배 가까이 느냐? 용적률입니다. 위로 올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8천 가구 공급 계획을 2만 가구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만약에 바꾼다라는 얘기는 이 용산 정비창 부지가 약 51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중심 상업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면은 명동이라든지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이런 정도의 용적률을 이제 허용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30층 정도가 아니라 50층, 60층, 70층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라도 자, 그러면 왜 갑작스럽게 지금은 뭐 서울시에서 층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랬는데 야, 공급 확대 기조가 잡히고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라도 풀어서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라는 네.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드라이브가 걸리니까 야, 그러면 기존에 정말 굳건하게 지켜왔던 용적률 규제라든지 층수 제한 이런 것들을 네. 풀어서라도 뭔가 하겠다라는 게 이제 논의가 되잖아요. 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에 그 많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네. 다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야, 그러면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저 서울시의 어떤 정책이라는 게 금과 옥조였냐.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울시의 반응도 봐야 되고 이 기사의 진위 여부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모든 세간의 이목은 어느 지역에 어떤 그 규제를 풀어서 어떤 규모로 새로운 집을 공급할 거냐가 이제 화두 아닙니까? 안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묶어놓고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규제 지역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이제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급을 확대한다는 얘기들이 자 이제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데 이걸 잘 정돈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세곡동이나 자곡동이나 있는데 예상되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들 있거든요. 네. 거기 호수 동호 뭐 이거 지역 이런 거 가리지도 않고 지금 뭐 사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지. 여기서 또 불로소득, 여기서 투기 세력들이 또 들어가서 예, 이 제도의 공급 확대라는 어떤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무슨 조치를 이용해서 또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또 기사가 나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 공급 확대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정부의 안이 좀 정돈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뭐 채팅창에도 좀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제 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그 MC 100분 토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미래통합당 김연아 비대위원이랑 여당 쪽에서는 진성준 위원이 아마 국토위 위원인데 네. 그래서 이제 토론을 좀 하다가 끝날 때쯤에 끝나고 나서 김연아 비대위원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집값 막 폭락하고 그러면 경기가 부담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좀 했던 모양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집값 안 떨어져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아 근데 이제 그게 방송에 나간 거야? 그게 이제 마이크 꺼진 줄 알고 한 그냥 편안하게 한 얘기인데 네. 그게 이제 근데 백분토론 내가 알기로 생방송이 아닐 텐데 원래 이제 5분이 아니고 한 1시간 정도 전에 찍어갖고 거의 생방처럼 나가긴 하는데 어제 아, 생방으로 했나? 아마 생방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백분 토론 하면 또 저 정프로가 또 아이콘 아니야? 백분 토론 두 번 연속 출연자 아니야? 네. 네. 뭐 그런 뉴스까지 조심해야죠.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뉴스는 넷플릭스가 2분기 굉장히 잘 나갔는데 3분기 네. 우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아니 이제 장 중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에, 그리고 이제 저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게 매출이 6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가 네. 늘었고 시장 전망을 한 60억 달러 봤으니까 시장 전망을 크게 상회한 건 아니나 어쨌든 상회했기 때문에 일종의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같은 기간의 순이익이 7억 2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게 160%나 증가를 한 거거든요. 왜냐?
자, 글로벌 팬데믹이 되니까 집에서 넷플릭스 엄청나게 본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신규 유료 가입자 수도 1,900만 명을 기록을 해서 시장 전망치가 826만 명이었거든요. 크게 오더라도. 야, 이게 보십시오. 이게 한 분기에 전 세계에서 신규로 유료로 가입한 사람이 1,9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한 분기에. 네. 그러니까, 야, 이거 넷플릭스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나쁘다는 거야? 매출도 늘었지. 순익 서프라이즈 100몇십 프로? 이렇게 올랐죠. 거기다가 1,000만 명, 그리고 이게 시장 전망이 한 800만 명 봤는데, 네. 200만 명 가까이 더 늘었다. 근데 왜 빠졌냐? 다만, 주당 순이익은 1.5달러에서 보면 시장 전망치 1.82달러를 이제 밑돌았는데 여기에다가 네. 애널리스트들이 본 3분기 실적 전망이 다소 비관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은 63억 3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2.09달러 뭐 이렇게 부합되는 숫자였는데 그러나 신규 유료 가입자의 예상치는 한 250만 명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의 절반도 못 미친다.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한꺼번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부분적으로 부작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아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조금씩. 네. 네. 2분기에 비하면 3분기가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 2분기가 이제 피크를 친 거다. 아, 그래서 이제 주가가 시장 그 정규장에서는 0.79%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 끝나고 나서 10% 가까이 또 한때는 13% 가까이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요는 이겁니다. 아, 이런 언택 관련주들의 성장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두 가지죠. 하나는 아, 이것이 향후에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지금은 이런 회사들이 아, 포텐셜을 늘리는 것만 해도 이 투자자들이 가점을 줬단 말이에요. 왜? 꿈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 이제는 니네들 실적을 줘라.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성장세를 끌어갈 수 있다는 증거를 내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성장주들을 보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 예, 뭐 높아졌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리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네. 그것은 이제 이 회사들에 대한 PER을 비롯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기 시작했다. 네, 이런 방증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정도라면 네. 사실은 전 같으면 폭등입니다. 아, 이 정도 수치가 나왔다면? 이 정도 수치가 나왔다면 가입자가 천만 명이 늘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전에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순익이라든지 이런 거 안 봤습니다. 왜? 가입자가 늘면은 지금 당장은 비용을 많이 쓰더라도 향후에는 이 회사 엄청나게 돈 벌겠네. 이 포인트에 두고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야, 가입자 느는 것 같고는 안 되고 실적을 니네들이 가입자 증가폭만큼 내든지 아니면 그러한 성장세에 대한 증거를 내놔라 하는 잣대로 주가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장 후반에 장 끝나고의 주가 흐름이 과연 내일 미국 시장 어떻게 반영될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아, 부실 사모펀드 규모가 6조 원이나 됩니까? 이게 이제 뭐 16일 날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에서 이제 이런 금융감독 업무를 다루는 게 정무위원회거든요. 네. 이제 보고한 자료를 어딥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한 건데 어떻게 되냐면 올해 5월 현재 환매 중단이 됐거나 환매 중단 가능성이 높은 사모펀드는 46개, 46개 자산운용사의 539개 펀드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환매 중단이 된 것도 일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뭐 젠투펀드라든지 디스커버리 있는데 이거 제외하고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 야 이런 것들 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는 것들을 총 합쳐서 보니까 펀드 숫자로서 539개라는 겁니다. 이게 국내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보면 국내 자산운용사가 총 지금 233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보면 5분의 1, 그러니까 한 20%에 해당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한 2, 3주 전에 저희가 이제 뭐 이 옵티머스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사모펀드 운용사만 그리고 그 판매사만의 어떤
불완전 판매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수탁 업무라든지 뭐 예타권 이런 쪽 관련돼 있으니까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정말 업무상 로드가 걸리고 부담스럽더라도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수조사를 하기로 발표를 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전수조사 태스크포스 팀 같은 것들이 꾸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많은 해외 투자 펀드를 비롯해서 그걸 어떻게 다 이제 볼 것인가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습니다. 굉장히 그 커리어가 이제 많은 이제 이런 그 감독원의 이제 베테랑 이제 조사역들이나 가서 보면은 문제의 징후들을 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감독원에서 미리 여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지정했던 데예요. 네, 사전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볼라 그랬는데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게 전수조사라는 업무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이런 홍역을 한번 거치지 않으면은 네, 네. 예, 그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실력 있고 그리고 뭐랄까 유능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잘 모아서 네.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효과적인 검사를 통해서 기간은 최대한 단축시키면서도 또 펀드 운용사들이 이것 때문에 또 업무로도 너무 많이 걸리면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전수조사를 좀 해서 국민들이 금융소비자들이 아 좋은 펀드와 나쁜 펀드 해야 될 펀드와 하지 말아야 될 펀드의 기준점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참 펀드 하신 분들은 대체로 내가 직접 뭔가를 주식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펀드 쪽에 맡기는 분들도 많을 텐데 펀드 또 고르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 믿고 맡길 만한데 이렇게 많지는 않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뉴스 3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